퇴근을 같이 해. 퇴근을 같이. 퇴근을 혹시 데리러 오겠다는 뜻인가? 아참, 그럴 리가 없잖아. 어제는 드라이브 하겠다는 뜻이랬는데, 그럼 어제 못한 드라이브를 오늘 하겠다는 건가? 아참, 그게 무슨 생각이람. 뭐야?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궁금해 뒤지겠어! 영미야, 그게... 뒤들어와, 그 산에. 뭐야? 뭔데 점괘가 안 나와? 그런 얼굴로 볼거 없다. 난 더 했거든. 야, 너 그리고 그냥 가게 접어라. 야, 진짜 신은 눈앞에 두고도 못 알아보는 게 무슨 점쟁이냐? 너 어디 아프니? 지금 이 문답 도돌이표만 1시간째야. 그냥 받아들여. 네가 안 믿으면 누가 믿겠니? 아니 뭐, 안 믿어져도 할 수 없고. 그럼 나 한 번 더 만나게 해줘. 하베? 아니, 그 산에. 싫어하시네요. 앞으로 잘해봐요. 잘 부탁드립니다. 어? 응. 그 정도 했으면 당연히 먼저 나설 줄 알았는데 소식이 없어서. 역시 내가 제대로 본 거지. 절 알아본 걸 보니 그곳의 주인이거나 주인이 되실 분이군요. 알았으면 예를 갖추든지. 제가 그곳 사람도 아닌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람? 당신들 세계에서 날 어떻게 생각하고 있든 난 당신들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들과 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도 상관없어. 다만 확인할 게 좀 있어. 만일 내 생각이 맞는다면 넌 소문의 그 괴물이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다. 뭘 말입니까? 이건 주동의 표식인데 이게 네 몸에 새겨진 이유가 뭐야? 놓으시죠. 주동 어딨냐고! 난 모르는 자요! 그럼 이걸 설명해야지. 내 몸에 대해서 일일이 당신한테 설명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없다. 이건 주동의 표식이자 지국의 상징이다. 하면 신계의 질서를 깨고 내게 불사의 힘을 준 그 정신 나간 자가 지국의 신인가? 그렇다 해도 이 표식을 네가 지니고 있을 순 없어. 내가 지닌 힘에 대한 충고는 못 들었나 보군요. 그 힘이! 내게도 통할 수 있는진 확인 못 해본 모양이군. 하베! 뭐 하는 짓이야? 시끄러. 가. 나 지금 더 망신당하고 싶어. 아니,
주동의 표식이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내가. 하백, 제발. 증명하지 않아도 돼. 넌 우리의 왕이야. 2800회 동안 그랬어. 신석이는 정말 미안하게 됐어. 해결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